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62년 태어나신 이민연생 분들의 2020년 경자년 운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 얼굴은 다른 영상에도 많이 나오는 거라 네, 주역점을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손 부분만 핸드폰으로 집중적으로 좀 촬영을 해봤어요. 자, 이제부터 점사를 볼게요. 네, 지금 지풍승 상효가 나왔고요. 네, 잘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위에서부터 땅지, 아래는 바람풍. 예, 이건 송계손인데 바람풍으로 나중에 변경되고요. 얘도 땅곤인데 땅지로 변경이 돼요. 그리고 상효는 1효부터 6효까지. 아, 우선 이제 한번 적어볼게요. 지풍승은 굉장히 좋은 괴예요. 엄청 좋은 것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뜻이고요. 예, 상효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 이 지풍승을 뒤집어 보면은 천내모망이라고 해서 예. 아직 행운의 끝단락은 되지 못했어요.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되세요. 뭔 얘기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적은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자세한 흐름을 좀 볼까요? 네. 주사위만으로 쳐보지는 않고요. 이 주사위는 제가 앞에 테마로 그리고 이렇게 주역 괴를 가지고 타로 형태로 만든 게 있어요. 일반 타로는 아니고 운을 보기 위해서 이제 흐름 보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받는 건데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풍승은 제가 왜 좋냐 그랬냐면 지는 땅이고 풍은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어서 나를 흔들어대고 발전을 시키는 것이니까.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그 모든 변화의 바람을 묵묵히 이겨내고 받아들이는 부분이지요. 연세가 좀 되시잖아요. 지금 보시는 62년생 분들은 아무래도 뭐 자식운이라던가 나의 사업운이라던가 이런 자잘한 운들이 있을 텐데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거기에 대입해서 전체 운을 보는 거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삼아서 아, 62년생 분들은 2020년에 이런 운이 있구나. 그 정도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6장을 뽑고 또 6장을 제가 뽑을게요. 좋은 해가 될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아직 뽑기 전이지만 골랐고요. 어머나 신기하네요. 제가 아까 주사위로 또 뽑았었잖아요. 네, 생년월일시가 필요 없는 주역점이긴 한데 이렇게 또 신기한 거는 아까 제가 주사위로 뽑았던 거랑 얘가 같은 그림이에요. 네, 지금 형태만 다르고요. 이 괘사 자체가 지금 같아요. 이렇게 같은 게 나올 때 되게 신기해요. 저는 분명히 섞었는데. 왜냐하면 이 괘는 64개의 종류가 있거든요. 확률이 꽤 있죠, 그래도. 64개 중에서 이렇게 똑같은 게 나오는 거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이죠. 경자년은 2월 5일부터 입춘이 들어오고 시작이 됩니다. 자, 첫 달은 어떤 흐름이 될까요? 지금 제가 쥐고 있는 것은 2월 달, 양력으로 2월 달 초부터 3월 초까지에 해당하는 운이고요. 풍수원이라고 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게 있으셨다면 첫 달은 굉장히 스타트가 좋습니다. 문제 해결이 된 상태에서 출발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2월은 굉장히 풍요로운 달이 될것 같아요.
일단 고민하시던 문제들이 거의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90% 풀려요. 자, 그러면 그 풀린다는 뜻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가자면, 풍수와는 수는 나에게 어려움이고, 풍은 바람이니까 나를 발전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풍수환이라는 것 자체는 그동안 고민했었던 일들, 갈등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2월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출발입니다. 자, 그럼 3월달도 한번 볼게요. 네, 3월달은 저희 경칩으로 알고 있는 3월 5일 정도부터 해서 만세록 식자를 한번 참고해서 보자면, 날짜가 지금 2020년을 보는 거거든요. 좀 정확해요. 만세로 책자에 있는 것이.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인월이 2월 4일부터고요. 그리고 이제 묘월이죠. 이 묘월 카드인데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예요. 양력으로. 예, 거기에 대한 운이 지풍승입니다. 예, 땅지자에 땅지에 예, 바람풍인데 바람이 불어서 승진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바람이 불어서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갈 수도 있어요. 이동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3월 달.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아주 좋은 이동운입니다. 승진, 인사이동, 팀이동, 혹은 조직 안에서만의 이동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프리랜서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고 계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이동운도 이사라던가 가게를 내놓고 다른 쪽으로 팔려서 가시는 그런 4월달에 오는 매매운도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5월달 보겠습니다. 5월달은 수화기제라고 해서 아우 너무 좋아요. 수화기제는 원했던 것을 이제 이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드디어 결승점. 좀 빨리 왔네요. 봄에 이렇게 2월달, 3월달, 4월달, 아, 풍요롭습니다. 수화기제는 드디어 먹구름이 뜨거운 수증기를 만나서 비를 내려주는 부분이거든요. 예. 좋은 거예요. 목적을 이루실 거고, 매매가 계속 되지 않았던 분들은 어쨌든 지금 보게 되면 4월달에 이동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연이 나타나서 내가 그렇게 안 팔리던 물건 드디어 팔게 되고 돈을 얻게 되실 거고, 원하시는 곳으로 또 물건을 사서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운이 될것 같고요. 그걸 연애운으로도 풀어보시면, 또 이제 결혼을 꿈꾸시거나, 나이와 상관없죠. 한 가정에 대한 또 꿈을 이루시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봄에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으로 또 대입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2월달, 3월달, 4월달 봤고, 5월달은 또 어떨까? 5월달은 지금 보게 되면은, 뇌지혜라고 해서 굉장히 일적으로 바쁘실 것 같고요. 뇌는 천둥번개. 굉장히 급박하게 엄청난 에너지로 뚫고 올라오는 것이고, 지는 땅지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열정적인 마음으로 달리시는 한 달이 되실 거예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그런데 일도 엄청 바빠요. 일도 바쁘고 개인적인 일도 바쁘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본인의 꿈을 향해서 달리실 수밖에 없는 한 달이 되실 겁니다. 지치는 달이 아니에요. 봄은 계속 스트레이트로 달리세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자, 이제 보겠습니다. 6월달입니다. 6월달은 풍화가인이라고 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좀 챙기셔야 돼요. 가정의 달 5월에 챙기는 게 아니라 6월에 챙기셔야 된다.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 내 아랫사람들, 내 윗상사,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모두를 포함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셔야 하고, 내 가족 중에 환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챙기고 보필해야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좀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6월 달이고요. 이제 7월을 보겠습니다. 7월은 아까 4월 달 괴하고 딱 반대거든요. 얘는 화수미제라고 하는 괴예요. 화수미제는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불은 불대로, 물은 물대로 모여있는 따로따로 노는 괴거든요.
7월달은 휴가가 시작되는 달이죠. 근데 뭔가 좀 삐그덕거리기 시작해요. 대화가 잘안 되거나, 편파가 생긴다거나, 그러니까 파벌이라고 하죠. 회사에서 이제 좀 편이 갈리고, 7월에 뭔가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균열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내가 다스리고 있는 조직에서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그래서 조금 마음 걱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8월달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8월에는, 수상권이라고 해서 요걸 이제 말씀드리자면 방해물이 하나 생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8월은 주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호랑이띠분들이 8월에 좀 머리 아픈 일이 생기실 것 같고, 잘 풀리던 일이 환경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덜그덕하고 멈춘다거나 정체가 되고 지체가 되는 일이 생기실 수 있어요. 수상권은 뭘 하나를 통과했는데 또 다른 장애물이 들어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 달입니다. 9월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절기죠. 그리고 뇌천대장인데 총대를 메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대장이고 9월에는 아까 8월 달에 정체되어 있는 일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나를 보필해 주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나서야 하고 누가 닦아놓은 편안한 길을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개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엉망이 돼서 본인이 그것을 혼자의 힘으로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다시 생선 가시를 바르듯이 또 구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가게를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9월에 알고 보니까 매출이나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안돼 있어서 전산 시스템을 새로 본인이 만드신다거나 예전에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혹은 봄에 이직을 해서 엄청 열심히 일했는데 가을 전에 어떤 사건이 생겨서 그게 도루묵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10월 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달, 9월 달 조금 주춤하실 것 같고 10월에는 10월에는 전체적으로 좀 감소하네요. 이게 산택손이라고 하는 괴고요. 산택손은 에너지도 감소하지만 금전적인 부분도 감소를 할 거고, 그리고 대인관계라던가 여러 가지 애정적인 부분에서도 힘이 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충전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합니다. 잘 드셔야 하고, 잘 쉬어야 하고, 필요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시면 안 돼요. 10월은 한 가지만 집중하시고, 신중하게 달리셔야 되고요. 이제 11월입니다. 11월은 화지진이라고 해서 이 화지진은 화는 태양, 진은 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점점 좋아질 거예요. 이제 지금 보시면 8, 9, 10월 달이 좀 주춤했고 이제 11월은 그렇지 않습니다. 11월은 실제로 진짜로 겨울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해가 뜨듯이 해가 점점점 이렇게 뜨면 어떻게 됩니까? 양기가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더 좋아지세요.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 금전적인 에너지, 대인관계에 대한 에너지. 이런 것도 이제 보충이 되시는 거죠. 좋아지십니다. 회복이 되신 거고요. 11월에. 그리고 12월입니다. 12월에는, 요것도 풍수환인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뽑았던 거 있잖아요. 2월 달때 뽑았던 거. 예, 이거랑 똑같아요. 네, 그림만 다릅니다. 8, 9, 10. 이석달 동안 있었던 문제가 이제 점점 좋아지는 게 앞달이었고, 12월에는 이게 해결이 돼요. 문제가 해결이 되십니다. 좋네요.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 애정에 관한 부분, 직장에 관련된 부분, 12월에는 결론을 어떻게든 얻으실 거고, 좋은 쪽입니다. 그리고 양력으로 1월 달입니다. 아, 위기가 또한번 오네요. 1월에는 가미수입니다. 가미수는, 본인이 실수했다기보다는요, 뭔가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앞으로 또 함부로 나갈 수도 없는 약간 갇힌 상황이 되실 것 같거든요. 1월 달만 그래요. 지금 앞 시기는 다 부드럽게 지금 제가 12가지, 11가지를 보고 지금 마지막 12번째 거를 뽑아봤는데 가미수는 뭔가 위험이 닥쳐왔다는 뜻이거든요. 다행히도 양력으로는 얘가 2021년으로 넘어간 달력이에요. 1월이기 때문에. 예. 절기로는 물론 아직 2020년에 속해 있죠.
근데 가장 마지막을 조심하셔야 돼요. 가장 마지막이 유혹도 많을 것이고, 주변에서 내 눈을 흐리게 하는 어떤 일이나 대화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12달의 흐름을 봤는데, 한번 조언도 뽑아보겠습니다. 네, 조언은 한 장만 한번 뽑아볼게요. 네, 카드 예쁘죠? 주역 타로입니다. 네, 누구나 공부하시면 뽑을 수가 있어요. 자, 나왔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것은 뇌지의 열정 잊지 마세요. 정말 힘들고 부딪히고 김빠지고 다시 해야 하는 일이 생겨도 좋아하시는 일, 좋아하시는 사람에 대한 감정만은 잊지 마시고 그 열정으로 2020년을 한결같이 달리시면 됩니다. 예, 물론 강약은 있겠죠. 하지만 조언은 이 열정이 나왔습니다. 뇌지에. 어마어마하죠. 지금 보시면 그림도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위로 솟구치고 있어요. 천둥번개가 땅에서 솟아서 올라오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뇌지에 천둥번개가 위에 있는 괴고 밑에는 땅입니다. 땅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수용해야 하는 것이지만 천둥번개는 얘기가 좀 다르죠. 지금 보시면 나머지도 다 음괴고 가운데 것만 양괴입니다. 천둥번개가 올라오려면 진짜 한 10년치 묵은 에너지가 팍 하고 터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려면 그동안 많이 참았다는 뜻이고 또 2020년 한해 동안은 전체적으로는 순탄할지언정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저버리시면 안 돼요. 나는 이 일을 할수 있어. 나는 이 사업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애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아, 그 사람 좀 별로다 이렇게 얘기해도 한번 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는지 챙겨보시고 특히 여자분들 네, 제 운세 많이 보시죠. 여자분들 거의 대다수인데 남자분들은 좀 적더라고요. 보시는 분 중에서. 여자분들은 특히 그래요.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어보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상담받아 보시는 건 좋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때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보세요. 본인이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 말 들을 거 없이. 자기 자신이 답을 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운세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제 연락처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 화살표 눌러보시면 거기 상담 문의 할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제 연락처도 거기다 오픈이 돼 있거든요. 이거 화살표만 눌러보시면 링크 다 나와 있어요. 설명이. 그거 보시고 문자 꼭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네, 메신저 아이디도 오픈이 되어 있고요. 이 영상 보신 호랑이띠 분들, 62년생 분들,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띠 영상 찍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